이거 어떻게 할 새끼 간다 너무 미치겠어요. 찔려 살려주세요 지금. 화산 같은 경우는 지금 1,000건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인원 대비해서 물량이 지금 인당 어제 기준자로 해서 거의 막 150건 정도로 더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분명히 자정까지 할 것 같은데 최대한 페이스 조절을 해봐야죠. 근데 지금 제가 와보니까 다들 솔직하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오늘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간산차도 매일 늦게 오나요? 네, 요즘 거의 매일 늦게 오고 있어요. 됐습니다 진짜. 아 어떡하냐 이거. 오늘 지금 하나도 못하신 것 같은데요 팀장님 거는? 그렇게 됐네요. 이제 해야죠. 쿠팡의 3PL 캠프에는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배송지는 6개월 만에 찾은 3PL 화성 캠프.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는데요. 과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사실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잖아요. 저희 한 일주일 전에 보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헬퍼? 네. 아, 일주일 됐네요. 네, 지금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잔? 저 오늘 영상 찍으러 왔는데 인터뷰 해주실 거죠?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커피 타임 있어요, 저희. 커피 타임 있나요? 모닝 커피. 같이 드세요. 찍어도 될까요? 네, 이미 찍고 있는데 커피를 직접 준비해 오신 건가요? 아, 항상 달라요. 항상 달라요. 부부신가요? 아니에요. 보고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총각이신데. 아 죄송합니다. 아 이제 실수를 해버렸네. 아 이게 직접 커피를 타가지고 오시 타, 아니, 여기서 직접 타주시는 거예요? 네, 따뜻한 데 한 잔씩. 와. 아 제가 오늘 온 이유가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해서 왔거든요. 좋아요? 저 완전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어떤 게 좋은가요? 아 그냥 분위기면 무슨 가족들이 완전. 아 진짜요? 네. 원래 이게 제가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 아 그래요? 저희 기억이 없는데. 오직 한 방이었어요. 네, 저도 진짜 촬영 오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요? 다들 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같이 안 오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 화성 캠프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네, 저희 가족이 많아요. 이렇게 매일 커피를 이렇게 드시나요? 네.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오늘만 네. 아니요. 갑자기 하는 거 아니고? 아니요. 아 진짜 아닌가요? 김성원 사장님 내가 쉬시면은 이 커피 타임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아 이거는 어제 팀장님이 네. 그 베이커리 배송하다가 거기서 얻어오신 거예요. 이런 센스도 있으신 거예요? 어제 먹고 싶었어요. 오 졸려왔어. 센스. 아. 와 또 데워 왔어요? 센스. 아니, 차에서 데펴졌어요. 네. 제가 이게 영상 나중에 보시면 제가 좀 실수를 했거든요. 많이 화내실 텐데. 아니 뭔 실수하셨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HR그룹의 화성 1팀에 소속하고 있는 강정원입니다. 윤정영입니다. 네, 매일 이렇게 커피를 준비해 오신다고. 네. 사실인가요? 네. 왜 준비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 팀원들의 분위기도 좋고 커피 한 잔으로 그 뭐 잠깐의 시간을 춥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됐어요. 화상 1그룹에 소속된 이종석이라고 합니다. 맨날 이렇게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받으니까 아침부터 속도 따뜻해지고 배송도 더 파이팅 있게. 이거 연출된 거 아니죠? 아니에요. 화상 1팀의 강정호 강태영입니다. 지금 한 6개월 차 됐습니다. 거의 오픈 멤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 캠프에서 야간 하다가 위로 넘어온 지 약 5개월 됐습니다. 윤성현입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안경 왜 벗으시는 거예요? 에? 좀 멋있어 보이려고?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요? 지금 한 분이 도망가셨다고 들었는데 성함이? 이재왕님.
촬영 때문에 지금. 영상 어때요? 아,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그 촬영 때문에 혹시 도망 가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네. 사실인가요? 네. 부담스러워서. 네네. 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아, 이제 한 보름 됐습니다. 보름이요? 네네. 좀 어떠신가요? 해보니까 다이어트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살 빠지셨나요? 네네. 얼마나 빠지셨나요? 한 5kg 정도 빠졌어요. 5kg? 네. 좀 힘드시죠? 아무래도 저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힘들죠.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아, 그래도 적응을 커피... 빨리 해야죠. 커피 드셨나요? 마셨습니다. 네. 빵도 드세요, 빵도 있던데. 예, 예. 네. 와서 같이. 예. 촬영 때문에 싫으신가요? 예. 아, 오늘 여기 강태영 사장님 부부에서 맥심 커피 100봉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근데 맥심 안 드셔요. 안 먹는 거 버린 건가? 이거 진짜죠? 연출된 상황 아닌 거죠? 아니에요. 여기 연출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아, 여기 부부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부부팀이 절반이 넘죠. 이쪽 부분 부부, 부부. 부부? 뭐 부부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남자끼리만 있으면 좀 분위기가 어둡죠. 화성팀이 재밌어요. 여성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남자끼리만 있으면 재미없죠. 그렇죠. 칙칙하죠. 커피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커피 한 잔으로 또 이렇게 아침마다 기분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건 뭐 다른 팀도 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겠지만 아주 아주 그 아주 화목하고 좋아요 분위기. 여기 구남수 사장님이 아주 잘해요. 뭐든 잘하고 사람이 좋아요. 이제 소개 좀 하세요. 진행까지 해주시는. 지난번에는 해주셨는데 오늘은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카메라 울렁증에서는 안 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해, 우리 뒤에서 얼마 안 돼. 아, 그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화성 1그룹입니다. 지금 여기는 청소분의 현장인가요? 네, 그렇죠. 청소분이요. 이제 빡세다 끝났고 반프라 하고 있어요. 청소분 솔직히 엄청 빡세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원래 아, 솔직하게. 저 솔직하게 인천 오캠프 있을 때부터 청소분 할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소분을 원래 했던 캠프에 가니까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했으니까 그냥 할만하다 이렇게 영상을 찍었다가 댓글로 욕을 제가 모든 청소분을 다 해본 건 아닌데 성격도 하고 화성도 하고 있고 인천 오캠프에서 했었는데 저도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분 그렇게 별로 안 힘들어요. 혼자 하면 그냥 하는 거. 청소분의 장점이 좀 있어요. 소분을 하면서 이거 기프트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배송? 그다음에 기프트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줄어요. 한 번씩은 보잖아요. 소분을 하려면 어느 지역에 어떤 기프트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구나를 직접 만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입차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그죠? 빠르죠. 청소분 저는 그렇게 관감이 없대요.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청소분 있었나요? 저는 구리 캠프에 있을 때부터 청소분을 했어가지고 당연히 체력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힘은 주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해야 돈을 버는데 이걸 해야 배송을 하니까 하는 거겠죠. 저희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 영상 보니까 딸이 정말 반합이 잘 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러고 직접 일을 해보시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여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요.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물량이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하던데 네.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저 500개요? 혼자요? 네. 혼자 500개씩 하신다고요? 아니 오늘만 많은 거고요. 맨날 500개씩 못하고 많은 날은 이제 팀장님이 조금 도와주시고. 평소에는 몇 개 정도? 저는 한 350개, 한 400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맨날 처음부터 해가지고 괜찮은데? 많은 날 오셔가지고 해마침 많은 줄 알고 있었나? 지금 설이 다가와서 혹시 물량이 많아지고 좀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두 분이서 몇 개 정도씩 하시나요? 저희 경제 많이 썼는데 근데 원래 처음에는 스타렉스로 하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아, 스타렉스로 하시다가 바꾸셨나요? 네. 300개가 넘으면 한 차에 못 실어요. 2회전. 2회전을 하는 게 너무 스타렉스보다 탑차가 낫나요?
훨씬 낫죠. 훨씬 낫죠.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근데 스타렉스의 그 장점도 있잖아요. 약간 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거나. 아, 뭐 그런 건 있죠.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지하로 들어가고 하는 건 좋은데 한 달에 뭐 와봐야 몇 번 안 되니까. 물건을 적게 하는 것도 편하고. 원래 스타렉스 가지고 한 370개나 400개 정도면 그냥 꽉꽉 차요. 그러니까 아, 실리나요? 350개가? 아니 그게 480개까지도 실어봤는데. 480개요? 스타렉스에 480개까지 실어보셨다고요? 네, 네. 여기 와서. 어 그게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실고만 가는 거지.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배송할 때는 힘들죠. 그래서 다 집어넣고 계속 다시 해야 돼. 아. 강사님 잠깐 이리 와서 좀 해줘. 처음에는 여기 강사님 혼자 하셨어요, 혼자. 게다가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조금 해보면서 뭐 배치장도 맞추는 게 낫다고 둘이 하니까 훨씬 빨리 끝나고 쉽죠. 근데 단점은 좀 이제 다툼이 많다는 거. 뭐 부부끼리 하면 피해갈 수 없는 다툼보다도 같이 하는 게 훨씬 낫죠. 시간도 엄청나게 줄고. 저 혼자 하다가 아, 너무 힘들어갖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나으신가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배송집까지 거리가 좀 멋인가요? 한 40분 정도 가야 돼요. 40분? 네, 아, 다들 40분 정도는 가셔야 되네요. 일은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계속 이제 배송 지역이 계속 고정이 돼 있으니까. 3일만 하시는 거 같아. 아, 저 외곽은 안 가고 대광. 뒤외곽까지 갔는데. 뒤외곽? 아, 뒤외곽만? 뒤외곽이랑 C에서 3길 빼고. 지금 구역을 즉석에서 나누시는 건가요? 화성은 지구가 아니라서 좀 넓어요. 아, 그래서 그럼 매일 가는 곳이 달라지시나요? 그렇죠. 휴무자도 있고 변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제가 조율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촬영을 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있어요. 하여튼 형태에도 좋은 분들도 많으니까. 일하는 거 남겨놓으면 본인들한테도 기념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근데 출차 언제 하세요? 아 많이 멀었어요. 이제 스캔들 했는데. 아 진짜요? 여기 화성에서 네. 가장 힘든 라우트 타시는 분 누군가요? 팀장님이요. 팀장님 똥 라우트 타나요? 네. 네 여기 CL 분들도 인정하셨어요. 아 그 정도로. 네. 맨날 왜 똥 같은 것만 타냐. 아 진짜요? 네. 감사하긴 한데 마음이 아프긴 하죠. 마음이 정말 아프신가요? 그쵸. 제가 지금까지 제가 타고 있던 데라서. 아 어딘지 알아서 JPG 같습니다. 팀장님. 네? 팀장님이 가장 힘든 구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재밌어요 저는. 아니 여기 지금 지도만 봐도 뭐 여기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엔 어디로 가나요? 이게 권역이 밀집해서 보이지만 사실은 가서 보면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아니 딱 이거 지도만 봐도 엄청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3PL 화성 캠프의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떤 구역을 배송하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셨군요. 왔습니다. 지금 배송지까지의 거리가 상당해요. 40분이 넘던데요, 시간이? 뭡니까? 여행입니다, 여행. 아, 감사합니다. 식사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요거. 볼 때마다 뭘 맨날 챙겨주시는 방 팀장님. 여기서는 안 뛰어요. 여기는 그렇게 오지는 아니네요. 무엇을 상상하시는지. 아 여기선 진짜 뛰면 안 되겠는데요. 겨울에는 엄청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서? 전 힘들어서. 여기 끝났어요? 여기 동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끝이 하나 끝이에요? 외곽 배송이 띄엄띄엄 한 군데 갔다가 하나 주고 한 군데 갔다가 하나 주고. 아 그래요? 차 타고 쫓아가야 되죠? 네 이제 내려갈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제 또 차 타고 이동해야 돼요? 네. 아 그래요? 왜요? 저기 하나 하고 여기 하나 하고 또 이동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캠프에서 성현님이 했던 말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화성에서 네. 가장 힘든 라우트 타시는 분 누군가요? 팀장님이요. 네, 여기 CL 분들도 인정하셨어요. 맨날 왜 술 같은 것만 타냐. JPG 같습니다. 따라가면서 계속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차가 못 들어가는 거죠. 차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네. 아니요. 원래 뛰세요?
아, 여기는 안 좋아요. 예, 여기 위험한데? 여기가 주먹이 막 얼어있고 막 이럴게요. 지금도 미끄러운데요? 아, 뼈? 그래도 좀 좋은 코스도 있죠? 좋은 코스? 네, 좋은 구역 없어요? 다 이래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데 있어요. 소를 만나러 갔죠. 소요? 소. 소가 배달시켰나요? 배달시키셨나요? 어떤 물건을 시키셨나요? 쿠팡을 평소에 자주 애용하시나요? 팀장님, 동물이 참 많네요. 동물 농장인데? 지금도 아니에요. 무슨 먹이인 것 같아요. 네, 무거웠죠 저거 지금. 지금 여기 꺼내놓으신 거 다 무거운 것 같은데? 털이라 이제 선물 세트. 근데 무거운 건 안 해도 쌓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또 다음 배송신가요? 네. 아, 구역 진짜 길이네요. 계속해서 하나 배송하고 움직여야 하는 화성 최고의 꿀라우트입니다. 팀장님, 구역이 아주 자연 친화적인데요? 여행하는 기분? 오늘 날씨도 좋잖아요. 나무도 많고. 네. 공기도 좋아요. 건강해지겠는데요? 좋은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눈 오면 진짜 지옥일 것 같은데요? 제설도 안 될 것 같은데? 빠진 적도 있고. 그래요? 팀장님, 네? 저기 운전만 하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요? 버라이어티가 여기 어두워지면 딴 세계예요. 불도 하나도 안 나요. 아니, 저는 이 낮에 운전하는 것도 무서운데요? 아. 이런 거 원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상상 초월? 맞긴 맞는데. 화석이잖아요, 여기도. 아. 재밌다고요? 네. 너무 긍정이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3PL 특성상 HR이 맡은 구역을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구역에 이런 곳들이 있는 거고, 이런 곳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곳을 커버하는 동안 다른 팀원들이 편안한 곳을 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 빌라 막 이렇게 반복이 좀 많이 지루하더라고요. 재미가 없고. 물론 거기가 힘은 좀 덜 들겠죠. 근데 이거는 계속 바뀌잖아요, 환경이. 너무 스펙타클한데? 덜 지루해, 덜 지루해. 시간은 엄청 잘 가요. 오래 걸리죠, 사실. 계속 따라다니니까 근데? 네. 제 다른 분도 찍어야 되니까. 다른 팀원들도 열심히 배송하고 계시니까 골고루 좀 찍어주시고. 저는 바쁘진 않은데 뭐 쫓아다니시는 건 말리진 않을게요. 예, 말려주시면 안 돼요? 얼른 가보시죠. 예. 아, 제가 팀장님을 끝까지 찍고 싶지만 또 다른 분들 찍어야 네. 되니까. 재밌는 거 더 많아요. 예, 갔다가 이따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휴, 살았다. 다음에 만나볼 분은 이런 곳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쏜살같이 달려가시더라고요. 네. 예,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따라다닐게요.
좀 태워는 주시지. 쿠친을 한 4년 정도 하셨다고요? 네네네. 배우자분도 쿠친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쿠친하다가 만나셨나요?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쿠친을 하셨어서 그런지 배송이 엄청 빠르다고 들었어요. 맨날 제일 먼저 끝나신다고. 아 그렇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다른 분에 비해서는 저는 이제 외곽 같은 지역이 없다 보니까 여기 모여있는 빌라들만 없애면 저는 집에 갈 수 있는 거라. 아 다른 분들보다 일찍 끝나죠. 지금도 뭐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몇 개 하셨는데요? 오늘 총 400개 정도 들고 나왔어요. 400개인데 지금 거의 다 한 거예요? 네 지금 한 100개, 120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와 지금 시간이 1시 18분밖에 안 됐는데요? 평균적으로 저 한 3시? 4시 안에 집에 가는 것 같아요. 400개를 하고? 네. 미쳤다. 산곡이 어울리는데 산노래 산곡 지금 저의 소원은 종영님의 차를 딱 한 번만이라도 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아니 배송 빨리 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이란 건 딱히 없고 이제 횟수로 6년째 배송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요령 같은 것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쿠친대랑은 다르게 고정노선을 타잖아요. 고정노선을 타다 보니까 계속 갔던 데만 가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냥 외우고 타니까 이제 그냥 저절로 빨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한 12시쯤 출차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좀 다른 분들보다 빨리 나왔어요. 9시 반? 9시 반쯤? 네. 한 5시간 반 만에 400개 해버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저는 항상 약간 타임어택을 해요. 아 혼자? 네 이 시간까지 여기는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라는 느낌? 그거를 못 채우면 뒤에 가서 더 뛰어야 되니까 할 때 빡세게 하고 좀 5분 정도 쉬었다가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파이팅! 네 파이팅! 절대 힘들어서 도망가는 건 아닙니다. 뒤지는 줄 알았네. 아, 여기도 뛰고 있네. 아, 여기서 배송하시는 분들은 다 뛰어다니시네요. 안 뛰면은 근데 진짜 저녁 한 10시? 아, 9시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도 한 7시? 8시까지는 해야 돼서. 근데 여기 지금 아파트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라우트 중에서는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빠르고 크기가 크네요. 네, 뭐 이게 추석 때문에 설날 아니고요? 네? 설날 아니고 아, 설날 정신이 없습니다. 설날 되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짐들이 많아지나요? 그쵸, 아무래도 작년 추석 때도 짐이 많았어요. 아, 오늘은 외곽 없으세요?
네, 원래 이제 팀장님, 지금 팀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가 그쪽 구역을 탔었는데, 팀장님이 오시면서 시간도 줄여주시고 효율성 있게 해주시려고 가져가셔가지고. 방 팀장님이 고마우신가요? 아유, 당연히 너무 고맙죠.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저 없다고 생각하시고. 팀장님. 아, 그 같은 방을 맨날 써가지고 이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네. 서로의 속사정도 알게 되고, 그죠? 아, 그러니까 더 민망하네요, 약간. 한번 해주세요. 팀장님, 자는 동안 살아있는 방구를 끼인다고 맨날 놀리시는데 살아있는 건 아니고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소리에도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성으로 오셔서 정말 팀원들한테 많은 도움 되려고 도움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지금 하시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였나요? 다른 라우트, 이제 저희 화성에 있는 라우트 있는 사람들 중에 냉장고? 냉장고가 있다고요? 네. 무거운 짐들도 봤는데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무거운 건 덤벨. 덤벨. 바벨? 덤벨. 네. 아령. 이 귤은 또 저 주시려고 여기다 두신 건가요? 아, 그럼요. 사실 이것도 지금 여기 아파트 주인님이 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근데 확실히 차 안에서는 도착하면 뛰고 짐 찾고 다시 출발하고 이게 반복이다 보니까 뭘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밥은 아까 이제 출발할 때 김밥 두 줄 먹었습니다. 이제는 한 줄로는 기력이 딸려서 못 뛰어요. 실례지만 나이가? 이제 올해 이제 31 됐어요. 아, 32죠? 애기시네요, 애기. 애기. 애기야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것도 일이에요, 그죠? 에휴, 이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이제 2층, 3층까지는 있으면은 그냥 뛰어갔다 옵니다. 약간 직원 느낌으로. 처음에 이 퀵플렉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전에는 어떤 일 하셨나요? 원래는 이제 부사관. 아, 부사관. 군인이셨어요? 네. 7년 딱 채우고 충성. 이기자. 아, 이기자 부대셨어요? 네. 그거 빡센 곳 아닌가요? 사실 제가 있는 데가 다 빡센 거죠. 저는 안 빡셌는데. 중사 전역하신 거예요? 네, 중사 달고 장기가 됐는데 이제 너무 회의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군인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군인 하셨으면 네. 얼굴이 지금 한 50대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죠? 저는 저 그 보급관이 네. 한 60 후반? 70 정도 된 줄 알았거든요. 네, 40살이었어요. 이상하게 보급관님들은 나이를 3배로 드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상사 달면은 엄청 자글자글해요. 네, 세 배로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저녁을 하시고 바로 이걸 하신 건가요? 아니요, 원래는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를 하려고 선택을 했는데 저한테 약간 안 맞더라고요. 네, 쉽지 않죠. 안 맞아서? 네, 안 맞아서 못해서 못해서 그만둔 거죠. 그리고 나서 퀵플렉스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긴 했죠. 알바도 해보고. 그럼 지금 퀵플렉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8개월, 9개월 됐습니다. 근데 일이 솔직히 힘들긴 하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근데 좀 어떠한 거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솔직한 직업. 내가 한 만큼 버는 거. 다행히 올리님 계셔가지고 덜 외로워요. 아, 진짜로요? 네, 원래는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네네. 이게 반복이어서. 안 부담스러우신가요, 제가? 부담스럽지. 아, 그래요? 대부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부담스러운 것보다 귀찮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귀찮으신가요? 저는 안 하네. 성현님의 본심 잘 알았습니다. 성현님, 그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얼마 정도? 앞자리만 말씀해 주세요. 9에서 많을 땐 1. 근데 그것도 외곽이 많은 라우트가 있고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라우트가 있는데 두 개의 라우트가 있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다 소화를 하려면 결국 소분을 두 번을 해야 되거든요. 통소분. 통소분 두 번 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빡센 걸 두 번 하니까. 네. 빡센 거 두 번 하는데 이 정도는 벌어야지 안을까? 그 돈 다 어디다 쓰시나요? 기름값으로 거의 대부분 나가니까. 기름값으로 900? 네, 900이 다 나가진 않는데 한 달에 기름값이 보통 얼마 정도 나오시는데요? 지금은 팀장님이 지금 타고 계신 거 그까지 같이 탔을 때는 250km 정도 탑니다. 250km? 아니 하루에 250km라고요? 네. 이 하루에 250km면 기름값이 꽤 많이 나올 텐데. 그쵸. 저번에 그 전에 이제 그보다 더 외곽인 제부도가 있었는데 제부도는 가는 데만 한 30km? 캠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더 나가니까. 그럼 최고 많이 쓰셨을 때 기름값이 얼마나 정도 쓰셨나요? 계산은 따로 안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부도 탈 때 막 이럴 때는 제부도 끝나는 사람이 오래 걸리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 붙어서 같이 해야 이제 라우트가 보존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쉐어도 가고 제 거 끝나고 쉐어 가고 그렇게 해서 맨날 12시에 끝났어요. 돈 미스 안 내려고 진짜. 끝끝내 기름값을 얼마나 썼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런 라우트가 지금도 있다면은 지금도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라우트가 없어서 물량 터질 때 말고는 거의 안 해요. 저번에 한번 600개 정도 터져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거 이상 나와가지고 그날은 엄청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그날 발목도 안 좋고 이러니까 더 힘들었죠. 그럼 저 이제 남순님이 어디 계신지 남순님 제가 찾아갈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해준다 해놓고 전화를 받지 않던 남순님을 찾아왔습니다. 남순님 저 오는지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진짜 되게 태연하시네요. 아니 아까 전화드렸었는데 왜 안 받으신 거예요? 아까 전화하셨어요? 네.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모르는 전화를 잘 안 받아가지고 왜냐면 이상한 전화들이 많이 와서 그 이상한 전화 중 제 전화도 포함인가요? 팀장님한테도 전에 한번 왜 전화 안 받냐 그래갖고 그런 적 있습니다. 저는 촬영하기 싫으셔가지고 안 받으시는 줄 알고. 아닙니다. 지금 퀵플렉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작년 3월 달에 HR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죠. 그 전에는 혹시 어떤 거 하셨었나요? 화물 일했습니다. 5톤차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하다가 그만하고 이거 들어왔죠. 그것도 수입이 뭐 괜찮지 않나요? 뭐 그것도 똑같이 하는 만큼 하는데 부수적인 게 많이 나가죠. 차가 크니까. 근데 5톤 차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몸이 좀 덜 힘들지 않나요? 그쵸. 운전만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뭐 일단 버는 거 대비 나가는 것도 많고 움직임이 좀 덜하다니까 사람이 좀 나태해지는 것도 있고. 보통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5톤은? 보통? 하는 거에 따라 다기는 한데 그다음 1,000만 원 이상은 하죠. 나가는 돈은 얼마인가요? 나가는 거는 일단 기름값 수리하면 기본 한 50에서 100만 원은 꾸준히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40%?
40%가 나간다고요, 그러면? 35% 기름값이 일단 많이 나가잖아요.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집에서 나와 생활하다 보니까 알아보다가 저도 유튜브 보고 어떠세요? 유튜브 보고 오셨는데 아 속았다 이런 생각 하셨나요? 속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어렸을 때 택배 잠깐 했었거든요, 기사로. 그래서 이제 뭐 퀵프리 뭐가 해갖고 왔는데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처음엔 적응하실 때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택배할 때. 오래전에 하셨었겠어요? 한 20살, 23살, 24살? 그때 택배 기사 잠깐 했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지금 훨씬 편하죠, 옛날에 비하면. 그 평택 캠프의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좋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평택이요? 네. 아 화성 화성 네. 화성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비결이 있을까요? 다 팀장님 덕이죠.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분위기도 많이 이끌어가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팀장이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안타깝죠. 화성 캠프의 모든 분들이 꼭 넣어달라는 내용이 있어 급하게 넣게 되었습니다. 화성 캠프의 염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 저희 화성그룹에 참 멋진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네. 이분도 이 부부들이 둘이서 같이 하는 거 되게 부러워해요. 아 진짜요? 자기도 같이 하고 싶다 하는데 아직까지 상황이 혼자여서 좋은 분이 계시면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누구죠? 구남수 저기 우리 팀원. 근데 사람이 참 성실하고 네네. 열심히 하고 항상 그 팀원들에 좀 부족한 건 자기가 먼저 생각해가지고 쉬는 날도 나와가지고 물건도 옮겨주고 하는 그런 좋은 분이에요. 남수님은 어떤 분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여자분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 그래도 뭐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을 좀 이해를 많이 해주고 같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면은 가장 좋겠죠. 국적 상관없나요? 아 국적이 중요하겠습니까? 저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국적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별은? 성별은 틀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우리 구남수 회원님 올해 2024년도 검은 토끼에는 꼭 짝을 만나서 같이 여기 지금 현재 50%의 부부팀인데 화성팀이 60%를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구남수 화이팅! 구남수 사장님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구남수 사장님, 아 공격 응원합니다. 국적은 상관없고 어? 열심히 해서 사시고 하시니까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남수 형님 진짜 좋은 남잔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몸만 오시면 됩니다. 누구든 우리 남수 형 구제 좀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남수님 좋은 사람 만나세요. 제발 꼭.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직하고 듬직하고 일단 정직하고 뭐 더 있나요? 거기다 성실하기까지 안 돼? 최고입니다 최고. 아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구남수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 거의 끝나셨네요. 아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5시도 안 됐거든요. 저희는 점심시간도 있어요. 1시간 밥 먹고 1시간 정도 쉬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렇게 일찍 끝나실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지방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봉이 5개인데 2개만 각자 하면 끝나요. 화상 캠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라고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사람들이 다 좋으니 거죠. 처음에 힘들게 고생들 많이 해가지고 이제 팀원들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좀 여유들이 많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커피 먹고 그럴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뭐 초창기 할 때는 10시 전에 끝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맨날 12시 집에 못 가고 옆에서 그냥 자고 아침에 또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게 좀 힘들었는데 그땐 진짜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여유가 좀 생기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또 마음도 좋아지잖아. 혹시 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전에는 무역업 했었어요. 무역업이요? 그 문장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을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택배일은 이게 처음이셨던 거예요? 네. 처음만 했었어요 저는.
그럼 처음 적응하시는데 얼마나 정도 걸리신 것 같으세요? 제가 적응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두 달? 예. 네. 어떤 게 저 처음에 제일 힘들던가요?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하고 틀리게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동호 수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등, 2등이 막 헷갈리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1등 꼴 2등에도 많이 갖다 주고 처음에는 급하게 빨리 하려고 막 되게 서둘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많이 되긴 거예요. 조금 빨리 하려고 하다가 정상회선 처리하고 이런 시간이 동안이거든요. 이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적응을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저도 뭐 일을 이것저것 참 많이 해봤는데 택배 일을 되게 처음에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써있는 것만 갖다 주면 되지 않겠냐. 꾸준하게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처음엔 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익숙해지나요? 뭐든지 처음엔 다 쉬운 일은 없잖아요. 저도 택배를 생계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늦게 나 이런 직장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게 괜찮은 것 같으세요? 뭐 가끔 보니까 캠프마다 뭐 이게 들어가는 입사 시간도 틀리고 한데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대가가 좀 센 것 같아요. 대가가 좋다고 하셨는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네. 월 수입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뭐 많이는 못하고 월 수입은 뭐 될 것 되면 한 700 정도? 둘이서? 그게 많이 못 버는 건가요? 못 버는 거죠. 이만한 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더 제가 하는 말이 와닿을 겁니다. 쉽진 않죠. 뭐 어떤 일이든 쉬운 건 없는데 하는 거에 비해서는 대가는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했어요. 아 진짜요? 혼자 한다고 해도 수익 500 정도는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회사 부장한테도 뭐 부장급 이상이나 돼야 월 500 정도의 월급을 받잖아요. 처음에 몸도 많이 아팠어요. 하면서 처음에 몸도 많이 아프셨다고요? 이런 거 아파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보이잖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하루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더 보면 그게 한 달을 따지면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더 버는 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어디 직장 생활해가지고 내가 조금 더 한다고 돈 더 받는 데는 없잖아요. 그냥 저번에 돼가지고 물량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300개도 되지 고쳤었는데 이제는 뭐 한 500개도 그냥 아무 걱정이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계속 같은 걸 반복을 하니까 처음에 들어간 입구나 위치 이런 걸 모르니까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시간 단축되고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단지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무시하고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남 눈치보는 걸 할 수 없으니까. 화성 캠프에 팀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아프지 말고 계속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몸 아프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1차 화이팅. 마지막으로 팀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 팀장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요? 욕? 영상 보시면 알아요. 욕? 아니 뭐 저야 뭐 기분 좋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어차피 힘든 일 하는 거 같이 웃으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와서 몸도 몸은 모르겠는데 마음 편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사랑해요.